노래. 저 뒤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날 행인 일로 출연하십니다. 광탈이라니.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이 그 머더 드림 트리 그분일 거고, 이제 오른쪽에는 우리 배틀그라운드 빠꼬수인 촉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러시키시 어서와. 관광객 일로 출연. 유하. 관광객 키키키키키키키키. 저는 저때 서울 관광객이었어요. 강남에 처음 가봤네. 배틀그라운드 스트리머 존자랭인 유하. 유하. 귀찮게 하는 겨. 키키키키키키키. 이카리님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빠꼬수 키키키. 아니 준수님 어서 오세요. 나 처음에 헤이아츠를 고르셨네요. 우왕 아스카 장인 촉새형. 맞습니다. 아스카 메인이시죠. 예. 근데 진짜 저기 3대 멤버가 대회에 이렇게 나온 거는 진짜 오랜만이죠. 되게. 너무 세서 안 꺼내는 아스카. 너무 세서 안 꺼내는. 저 머덕드림트리님도 되게 잘해요 진짜. 언더독의 기가스는 머덕드림트리고요. 헤이하츠로 입문한 천일이입니다. 헤이하츠는 촉새입니다. 제 생각에는 필드에서는 저 상단을 안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그냥 좋거든요. 그냥 중단을 맞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놀러 갔다 와서. 자 촉새. 그래 뭐 놀러 갔다 와서 안 다쳤니? 재밌었겠다. 자 저 귀신건이 근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저거 원원투 들어가는데. 손의 리치가 길기 때문에 저 귀신건도 딜캐가 아 아깝다 공룡가. 자 골리아디지 상단. 저건 진짜 상단이 너무 세가지고 골리아디지 두 번. 그냥 중단을 맞아주는 중단.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헤이아츠는 반격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3타까지 아 딜캐 잘 다녀왔지 나도 되게 와, 재밌게 놀다 왔어. 잽 상단을 그 헤이아츠 패링이 그 뭐더 그거 레드 반격 안 돼요 혹시? 아니 또 제자를 커킹. 제가 혜린이라. 자 우종 다음에 자 머덕 드림트리 기가스 무섭습니다. 와. 저도 어제 대전 상대였는데 이제 어렵거든요. 초풍 상단은 힘들거예요. 이제 켜지고요. 나락. 와 저거를 막았네. 그런가? 콤보 데미지 아프거든요. 양잡. 아 1타 하고 페이크 주고 양잡. 나락. 그래서 수습 촉새. 야 어 김하세요. 아니 이거는 붙여. 아, 너무 이때 대회장 화로상 장난 아니었어. 저거를 피했다고 저렇게 막. 아... 이거는 솔직히 머더 드림트리님이 이긴 거거든요. 아니, 근데 실수했어. 바벨 맞고 폭룡가 쓰는 건 촉새밖에 없을 거예요. 자, 저 부분 들어갑니다. 키키요 키키요. 어떻게든 지금 촉새식 스타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무릎님 말씀대로 촉새식 스타일로 피했어요 진짜로. 저거는 털꽃 세고 나서 처음 피해보는 거였어요. 자, 저렇게 피하는 거 처음 봤어. 무섭죠. 지금 초풍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맞으면 게임 끝나기 때문에. 자 나락 딜캐 앞으로 와, 달렸다. 촉새. 근데 촉새 형이 이 피해서 하시는 거 처음 봐용. 이 피해서도 잘하십니다. 자 촉새식 스타일로. 방금 촉새형 기뻐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 1PP 다 잘해요. 맞다 촉새님이 피유저신가? 1P에서 더 많이 하시는데 1PP 둘 다 잘해요. 키키키. 아 맞다 근데 레버 중에 키보드처럼 돼 있는 거 있던데. 이게 아마 3점 내기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제로십 선수는 지금 1점을 땄어요. 촉새형이 저분이 제로십님이더라고요. 저 제로십님 저기 뭐야 실물은 처음 봤어요. 팀원간 캐릭터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저런 오프디오가 다리 선정이 중요해서 암호 킴으로 나와. 띵벤님 저분 키보드래요. 또 놀라운 거는 키보드래요. 기가스 장인들 묵직하다. 박사형 잘 보입니다.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 투기 가스. 근데 그 기가스를 머덕 드림 트리님이 하고 저기 뭐야 제로십님이 자 촉새형과 제로십
님의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버들아 속지 마라. 뭘 속지 마. 암호킹을 이거 짜고 치는 판입니다. 암호킹을 키보드 로 하시는데 돌아왔다, 이거. 진짜 깔끔해요. 진짜 암호킹 하는 거 한번 봐봐요. 거지 케이아치가 암호킹 촉새님인가? 네. 예. 3대3 대회인데 리을 진짜 잘하셨는데. 와 캄보 봐. 와 아, 잘 깼죠 이거 되게. 첫 번째 바닥 촉새가 가져갑니다. 아니 이야 와 두 번째 바닥 야 저게 돼? 와 역시 촉새 방금 들었어요 옆에서? 야 저게 돼? 다르게 합니다. 촉새식 운영 신류 유저들 통해 저게 맵이기 때문에 가능한 바로 안 일어나면은 지뢰진에 딱 올라와서 초기화 되거든요. 자 마지막 바닥은 근데 그거에 상응하듯이 제로십 선수도 되게 콤보 봐요 이거. 요저거 써봐야. 와. 어 좋습니다 지금. 아직 방금 사이드킥 맞추고 벽광 시켰죠. 안당이요. 야 불핍니다. 이거 뭐 역전하기 어렵거든요. 거의 지뢰진 패턴 진짜 1인자죠 지금 촉새 형님. 방금 내시는 실수인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와 밝게 웃었다. 야 짠손 짠발. 좋았네. 지뢰진 이거 땅 바닥 쳐서 이제 상대방 올라오게 만드는. 바닥 찍는 거요. 네. 땅 찍는 거. 야, 저 콤보 세죠 저거 되게 저것도 62인가 63인가 그랬죠. 와 카운터. 방금은 반격기 쓰시다가 카운터 나셔가지고. 위기고요. 이거 거의 무난하게 2대2 갈 것 같은데 자. 와 데미지 봐. 웨어포트 확정입니다. 아 아리킥으로 먼저 들어와 버리는 제로 심님. 2대2에요 벌써. 자 나라 과감하게 씁니다. 헤이아치. 이때까지는 진짜 압도적인데. 그 대신에 맞췄을 때 2대2거든요. 자, 제로식 벌써 10초 만에 피가 없어요. 10초 만에 천광. 아, 빠세 막히고. 와. 영생문 막히면은 뜨게 돼 있죠. 이게 러시 캐시도 이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레이지 콤보 아픕니다. 레이지 드라이브도 아직 있고요. 연잡. 이게 그 진짜 헤이아치 빠세이는 뭔가. 아, 풀었어요. 아!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와. 이거를 흘립니다, 제로식. 아 진짜 제로십 선수도 대단한데 진짜 빠세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게 짠수 흘려버렸어 흘려버렸네 오케이 견유 이거는 진짜 둘 다 정말 잘한 거예요. 둘 다 정말 잘한 건데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자 헤야치 빠세이는 뭔가 계륵 같은 기술인 것 같아. 거의 다 이긴 건데 진짜 자, 저기 제로십 선수가 잘한 거긴 한데 참 느낌이 비슷한 듯 헤이와 암호킹은 근데 일반적인 선수였으면은 그냥 빠세이 맞고 죽었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근데 저기서 흘릴 줄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빠세이가 좀 쉽게 끝내려는 욕심 같기도 하고. 송출 프레임이 떨어지나? 저는 60프레임은 제로십님이에요. 2분기 가스 하시는 분 아닌가? 네 맞아요. 근데 근데 이게 2대2인데 머덕 드림트리님이랑 제로십님이랑 나왔거든요. 그래서 머덕 드림트리님이 그거 기가스 하고 제로십님이 암호킹하고 이제 크동 형님이 나오신 거죠. 와 동섭님 각각 법하고 수크 후달다 사쇼 고수 디그크 그냥 모든 격투 게임을 다 평균 이상 해요 동섭이 형. 우유빛깔 3대 형님들 방송 야 대박이다. 자 헐 비앙키 티샷스 아쿠마로 나왔습니다. 나도 비앙키 오너인데 예 사람마다 다른가봐요. 우유빛깔은 아니고 커피빛깔로 해주세요. 키 확인하고 계시고 나와라. 아. 일단 저기 뭐야 제로십님은 이겼기 때문에 또 캐릭을 바꿀 수가 없고 디귿들 자 아쿠마 진짜 전통파 풍신류팀 자
팀명이 왜 장풍신류냐면 크동형이 고우키하고 나도 드디어 크동 레버를 쓰는구나. 촉새형님이 풍신류하기 때문에 장풍신류예요. 장풍 플러스 풍신류인걸. 네 맞아요. 장풍 플러스 풍신류예요. 아 크동 레버 사셨어요? 처음 보네. 장풍 신류 장풍 그래서 장풍신류예요.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고우키님 자주 하시던데 고우키 되게 많이 하세요. 대회 때 연습 고우키로 많이 하셨어요. 고우키님 이래 키키키키엘 고우키님 이래 엘리자도 잘 하시잖아요. 크동 레버 받으려죠. 토요일은 엘리자 하셨어요. 근데 이번 테켄스타즈 컵은 엘리자 안 하셨어요. 고우키 그 자체가 되어버리시 나쁘지 않거든요. 아, 와 근데? 카운터 자 지금 용품 안 나가면서 고우키님 키키키키 흐름은 제로시비 선수에게 하지만 제로시비님이 방금 벽 깨려고 했는데 나오면 상대 선수한테 흐름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점에서 아쿠마는 게이지 하나 하지만 와 거킥 장인 풍신류 같은 건 잘 알았네요. 너무 깔끔합니다. 와 콤보 저렇게 생각하기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벽이 틀려 있어가지고 되게 잘 깼네. 하셔서 안킹 내성 좀 생기실 때이실 텐데. 아니 런시 캐시가 또 풀메 잘해가지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되죠 같이 게임하면. 제로십님 안킹도 잘하십니다. 제로십님 근데 모든 캐릭을 거의 다 평균 이상 잘해요. 게이지가 없으면 사실 저분도 좀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어린 친구들이 되게 잘해요. 그렇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계속 날리고 이제 있어요. 어린 그러면, 또 신흥 아, 이제 친구들도 되게 맞았어요. 잘하는 유저들이 많아졌어. 네, 너무 빨리 뜨는 거죠 이게. 폴 빼고. 자 제로십 레이지. 그래서 폴 빼고. 탈권의 미래는 밝다고 했는데. 리길리님도 어리잖아요. 기가스 접으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아 잽으로 끊어주고요. 기가스로 좀 한계성을 느끼셨나 보죠 아마. 저도 풀점이었어요. 그쵸 저도 이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어리죠 저도. 예. 포리약해요. 자 게이지 역시 아픕니다 콤보. 근데 저스티스님이 포라는 거 보면 약해 보이진 않아. 무서운 불장풍. 이거 죽통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기 제로십님이. 돌아갈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만하세요 그만. 침착하게 그만하세요. 런시키치 운다.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런시키치 운다. 야먹킹 진짜 잘하셨습니다. 그려줍니다. 아까는도 이걸로 역전했어요. 스티스님은 강한데 종이야대는 약해요. 거의 와 이거 다시 봐도 신기하네. 엑스킥을 날리네 여기서. 복룡곡하는 낄낄낄 했는데 본인도 똑같은 장면. 와 죽통 다 맞네. 저게 저것도 조금 횡 치면은 피해져가지고 위험하거든요. 대구스타는 뭐냐? 네 대구스타 하단방과 하단으로. 자 게이지 하나 있습니다. 아 흘려줍니다. 예측 했다는 거죠. 러모션 두커티 사커킥인가 그거 같은데. 아 기상하다 카운터. 와 실수. 저는 기상킥으로 지금이 딱 기스 부급 맵 좋아지는 단계인데. 엑스킥 2대 2라운드 나갑니다. 2대 2라운드 엑스킥 맞지 않아요? 아닌가? 도름님 홍사 해설하는 건지. 아 파워크래쉬 하단의 카운터. 와 저거는 노리고 쓴 건지 고우키가 이거 아, 파크 쓴다고 생각하고 쓴 거면 천재고 진짜로 게이지가 그냥 쓴 거 같긴 한데 게이지를 만약에 나 성공시킨다면 이번 라운드 그냥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 아이고 저 미스 나가지고 제로십 파워가 너무 좋아요. 님이었구나. 아, 손님 와 저기 밟으면 더 센가 보네요 저게. 밟기 3타가 확정이야? 2대1로 앞서가고요. 이때 동섭이 형이랑 촉세 형이 고민하는 거예요 누가 할지. 아, 근데 제가 촉세 형 보고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촉세 형이랑 저랑 그대로. 같이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제로십님에 대해서. 아, 그 무조건 하단을 흘리고 있어요 제로십님이. 그래갖고 촉세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저분 계속 흘리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중단을 빨리 심어놓으면 될 것 같다고 형이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그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촉세 형이. 3점 내기예요. 16강은 3점 내기. 이 자리에 계속 남아서 게임을 할지. 왠지 동섭이 형이 한 번 더 하면은 이게 분위기가 그 고조돼 있기 때문에 분위기 휩쓸린 것 같은 거예요. 저 아머킹에. 조언하는 이카리는 도덕체. 아니 조언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같이
그거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 선수에 대해서. 그래서 저 선수에 파악된 거는 촉세형이잖아요. 촉세님에게 조언할 수 있는 초고수. 아, 조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거는 너무 버릇없는 표현이고, 그냥 같이 이제 그 제로심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같이 보면서 경기. 아, 저기서 계속 흘리네 이러면서. 충원인가. 진짜 이겼으면 하세야를 하시는 동초고수 이카리 형. 진짜 이겼으면 좋겠어 가지고 저는 촉세형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죠. 근데 이 경기 이후로는 동섭이 형이 다 진짜 역전했어요. 그래, 너희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라. 그래, 너희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그래, 뭐 내가 뭐 만수르고 뭐 철권 왕이다. 그래, 나 이것도 있어 자식들아. 그래, 나 테켄 퀴즈갓 프라임도 있다. 테켄 퀴즈갓 프라임이다, 알겠냐? 테켄 퀴즈갓 프라임이다. 자, 카지아로 나왔습니다. 족쇄 키키 카지아. 어, 저분 나 서로 카운터예요. 이카리가 제일 잘생겼어. 근데 카지아를 고르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거의 안 했었는데 헤이아치 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촉세하면 나오는 카지아인데. 어, 이거 저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뿌리다시피 쓰는 잘생겼어. 저렇게 반경을 맞을 수 있다는 점. 아, 고목. 자, 벽 방금 샤이닝 픽살인 것 같아요. 잼 나가고 그다음에 아, 아, 벽을 두 개나 써가지고 제로심님이. 아, 이거 기온초 픽살이 아깝고. 아, 자, 6부 4자 찍고요. 홍발보다 밝기가 더 셉니다. 나락. 자, 웨이브 마신. 어, 다행이죠 이거. 어, 자이언트 이거 너무 아파요. 벽이기 때문에. 아, 연장 또 들어갑니다. 아, 못 풀어주면은 여기서 데미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어, 여기서 어떻게 되지? 기억이 안 나네. 자, 레이지 드라이브도 막히고요. 아, 와, 아깝다. 2대 0입니다. 지금 위기에요. 장부신육. 와, 진짜 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매치 포인트야. 제로시 선수가 암호킹을 너무 나라? 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두 번 썼어. 저것도 용기예요. 두 번 쓰는 것도 가져갑니까? 또 깨질 수가 있어요. 초풍? 뭐 썼는지 모르겠는데 초풍이 저렇게 들어가네. 자, 여기서 푸신유의 딜레마. 와, 막았다. 나라를 걸기가 무섭습니다 이제. 왜냐면 한번 실수가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 피해졌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자, 초풍. 와, 신다킥을 쌩으로. 흥분하셨나봐. 아니, 와, 신다킥을 족쇄. 쌩으로 따라갑니까 족쇄? 아, 근데 방금은 아직 하나 남아있고요. 와, 기운초 아깝다. 이 실수가 이 실수가 어떻게 보면 뼈아픈 패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연잡가 중단 에이지. 아, 진짜 떨리겠다 이때. 불사 한 번 맞을 수가. 나이스. 아, 초풍. 자, 레이지 안 만들어 주려고. 와, 자, 태클. 이건 암호킹도 한 방이야. 암호킹도 한 방이야. 와, 저기서 피했어. 와, 너클범을 방금 좀 전에 나락도 막히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수로 넣었어요. 와, 쩔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막으셨지? 자, 지금 와, 역시 나락도 막힙니다. 촉세. 다운자 앞. 촉수 형이 남캐릭 횡신 천재인 것 같아요. 자, 더블 어퍼. 아, 거기 이거 벽 깹니다 이거. 과연? 아, 샤이닝 안 들어가고요. 점프. 오, 여기서? 설마 이거 바닥 레이지 드라이브 되면. 아, 대시 안 나오고. 대시 안 됐어요. 나락. 야, 대시 안 됐어. 와, 적세. 이건 대시가 안 돼서 이겼어. 레버 대시가 됐어. 진짜 저기서 나락을 걸 수 있는 강심장. 목소리 뭐야? 키키키키키키. 진짜. 키키키키키. 저기서 와, 강심장. 키키키키키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대박 아니에요? 와. 2대2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제로시 선수가 그대로 할지 아니면 벽 콤보가 들어갔으면 안전하게 끝난 거였는데. 근데 대시가 안 나갔는데도 이겨서 다행이었어. 인간적인 키키. 샤넬님이 형인가? 자, 그대로 동갑일 거예요. 둘이 두 분이 동갑일 거예요.
그 와스릴짠다. 근데 제로심님이 방금 자기가 이제 한 번 더 하겠다고 그 얘기한 것 같아요. 모더 드림 트리님한테. 저거 뭐지? 속수형이 저렇게 이기고 나서 샤넬님이 와가지고 야 게임 그렇게 하지 말랬지 그러고 간 거였어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다 들렸어요. 여기. 브루스 좀 나왔으면 브루스로 대회 나가게요. 사실 뭐 와 대회 너무 재밌어. 네임드들 많이 강력합니다. 보고 좋다. 대회 진짜 재밌어요. 마담발 빛내. 아 이거는 왜 지금 미는 거냐면 그 제로심님이 TWT롤이라 생각하고. 형 왜 얼굴에 아니 어차피 형 얼굴 다 안다니까요. 어 나다. 아니 형 얼굴 어차피 봐요. 행님 빛이 납니다. 올레온 손님 킹바싸 키키키에. 아 방금 저기 저랑 와, 이렇게 진자리다. 저랑 똑같은 옷을 거. 입고 계신 와, 분이 계시네. 아 저기 서울 저기 구경 오셨나봐요 저분. 피부가 하얗시네. 형 왜 대회 신청 안 하셨어요? 자 장풍신유 대 언더독 경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생겼네요. 딱 봐도 대구 상남자인데. 존잘 누가요 누가? 누가 존잘이야? 마지막 판 와 이제 매치 포인트 3점 내기니까 공개 장인 같은데 아닌가? 쇼언젤 빛빛빛 쇼언젤 뭐야 출신 아니었나요? 양자역학인가 동시에 그곳에 존재 저 대구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누가 안나까세까지 여기죠 여자였으면 번호 땄다 자 두째 바로 다운 잡기 다음에 와 암호킹 속질로 벽홈 때리면 아마 저게 제일 셀 거예요 아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연속 잠발 판단 좋았고요. 이온이야. 아 막아줍니다. 저거를 되게 그 우리 집 손주를 되게 잘 막으시더라고요. 속세형님이 어떻게 저렇게 잘 막으시지? 아 날아 막힙니다. 와 키보드로 저렇게 가드를 잘하는 것도 신기해 나는. 역전은 나락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락을 아까보다는 좀 더 의식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와. 덕을 모은 다음에. 와 저거 진짜 잘한다 아니 저게 왜 안 들어갔을까 의문이야 아프 콤보 때리려다가 콤보 놓치면은 너무 아쉽거든요 저런 건 연자 풀어줍니다 잡기 잘 풀었고 초봉 한 대만 맞으면 게임 끝나요 저렇게 초봉 뿌려대도 DK를 할 수가 없어요 초봉을 뿌려대도 기용권 자 오 끝났다 설마 내가 들어가면 끝나요 와 아, 들어갑니다, 이거. 이건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 와 그니까 지금 촉세 스타일은 진짜 그냥 저게 저 콤보가 다 키보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말이 돼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지 않아? 암호킹으로 다 키보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흐름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고 레이지 무섭죠 무섭습니다. 여기서 그 명장면 하나 나오지 않나? 대회에서 키보드 사용돼요. 네, 되더라고요. 아, 안 되셨어요. 보스담에 저거 키보드로 돼요. 여기서. 설마 노리나요 이거? 와. 이거 진짜. 맞다 이거. 이거 진짜 맞추기 어렵거든요. 벽이 딱 도와줬어 저거.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딱 벽이 도와줬어 이렇게. 아 이제 아무키 카지안은 레드가 진짜 좋은 캐릭터라 아 이거 어려워 보이네요 카타리나보단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쓸만해가지고 무섭다 진짜 어려워 보입니다 멘탈 붕괴되겠다 크동형님의 기쁨의 웃음소리 아 맞네요 크동형님 목소리 되긴 해요 왜냐면 라운드가 아직 앞서가 있고 지린다 진짜 자 레이지 아 양자 들어갑니다 2대2에요 아 또 매치 포인트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자 나락을 아, 와 이건 거리가 멀어갖고 나락을 걸지 못하죠. 자이언트 잘 풀고 중단은 또 안 맞아요. 굉장한 가드력이거든요 이거. 와 자중 들어갔다. 드디어 한번 앉았네요. 진짜 찍어서 안 열리는 나무 없듯이 찍어서 안 열리는 나무 찍자마자 열립니다 나락 마신해야 되는데 어! 이야 방금은 벽에서 기온초 욕심 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저기서 기온초 썼으면은 위험했었거든요. 또. 구경하면서 세 번 죽었다. 뭐라 해요, 너무 얘가 너무 위험하게.
이렇게 인간적이야. 이상하게 게임 한다고 혼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잘했는데 샤넬님이 장난으로 이상하게 한다고 혼내고 있어. 경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 냅잡고 플스 키보드 적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니 아까 그 콤보 도대체 뭐죠? 먹히면 다행이고 안 먹히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도대체 어떻게 건진 거예요? 그게 벽광이 돼 있는데 벽광이 이제 떨어질 때쯤에 이제